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제로 볼게요. 스컷과 같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이름과 급여. 아, 요거 하기 전에 위쪽에서요. 우리 그각 부서에서 급여가 각 부서의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직원들을 찾아봤는데 출력 순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DPTNO 부서 번호의 오름차순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더바이를 넣어야 되겠죠. 오더바이 어디다 넣으면 되죠? 오더바이는 항상 select from where 모든 구문이 끝난 제일 마지막에 오더바이를 넣죠. 오더바이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DPTNO. 부서별 급여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데 10번 부서가 먼저 나오고요. 10번 부서 최소값이 먼저 나오고 20번 부서 최소값이 그 다음에 나오고 30번 부서 최소값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더바이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서브쿼리 부분을요. 서브쿼리가 이렇게 있고 웨어가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더바이를 넣어주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오더바이는 여기에다가 오더바이 DEPT 대놓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까는 그 20번 부서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10번 부서, 20번 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번 부서 이런 식으로 각 부서의 최댓값들이 부서 번호대로 정렬이 돼서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순서를 생각을 하실 때요. From 무슨 테이블에서가 1번, Where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 다음에 Group by Having 있으면, Group by Having 없으면 그 다음에 여기가 셀렉트가 3번. 그래서 셀렉트까지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출력할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할 테이블의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내용을 어떤 순서로 재정렬해서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마지막이 오더바이입니다. 오더바이. 보통 서브쿼리 안에서는 오더바이를 넣을 필요가 보통 없어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 문제로 갈게요. 이 문제는 우리 그전 시간에 했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뭐냐면 select 해주세요. EMP 테이블에서 where 셀러리가 스컷하고 같으면 돼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장이죠, 그죠? 네. 스컷 급여랑 같은 직원들의 이름과 급여를 출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네임과 셀러리 하면 되겠죠. 여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만 채우면 되는 거고, 물론 간단하면 이 안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리셔도 돼요. Select salary from EMP where 이름이 왜냐하면 이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스콧이 3천을 받고 있었군요. 스콧이 3천을 받고 있어서 셀러리가 3천하고 같은 사람을 찾았더니 스콧하고 포드 두 명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스콧은 제외하고 출력하자. 이거는 뭔가요? 셀러리는 3천인데 이름은 누가 아닌? 이름은 스콧이 아닌.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문장에서 조건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더 들어가냐? 자, 들어가면 되냐면 and 이름은 뭐가 아니다. 스콧이 아니다. 이렇게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름과 셀러리를 검색할 거고, EMP 테이블에서 검색할 거고, 셀러리는 스컷의 셀러리인 3000하고 같아야 되고, 이름은 스컷은 아니고, 아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드만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포드만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단일행 서브쿼리예요. 3000이라고 하는 행이 하나만 나오는 그런 서브쿼리죠. 그래서 이것도 단일행 서브쿼리.
단일행 서브쿼리는 이렇게 등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앨런보다 늦게 입사한, 자, 이것도 바깥쪽을 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맨 마지막. 아, 네. 네. 자, 그럼 이거는요. Select 어떤 정보들을 검색을 할 거고요. From 이름, 입사 날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EMP 테이블에 있죠. EMP 테이블에 있고 Where는 늦게 입사한, 늦게 입사한. 그러니까 하이어 데이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입사일이 무엇보다 크면 돼요. 늦게 입사했다라는 얘기는 더 최근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보다 12월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날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더 큰 날짜. 여기는 누구 입사일? 앨런 입사일.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구조 이해되시죠? EMP 테이블에서 앨런의 입사일보다 더 늦은 직원들의 무엇을 찾자? 이름과 입사 날짜. 이름이니까 이네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입사 날짜는 하이어 데이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앨런의 입사일만 찾으면 되는 거네요. 앨런의 입사일은 select hire date를 찾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조건이 있죠. 누구? 이름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서브쿼리만 먼저 볼까요? 안쪽에 있는 서브쿼리만 보면 서브쿼리만 실행을 해볼게요. 앨런의 입사일은 1980년 2월 20일이었군요. 1981년. 그러면 1981년 2월 21일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실행해 볼게요. 전체를 실행해 보시면 81년 4월 2일, 81년 9월 28일, 81년 5월 1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order by까지 넣으면 패스 사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order by hire date. 그러면 81년부터 87년까지 오름차순 연결되어 있죠. 오름차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첫 번째 날짜만 딱 보면 제대로 검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81년 2월 21일이니까 2월 22일부터 더 큰 날짜들이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더 늦게 입사한 직원들이 되는 겁니다. 네. 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매니저가 킹인 직원들의 사본과 이름을 찾자. 이거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으세요. 자, 이거는 EMP 테이블을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EMP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킹이라고 하는 직원을 먼저 찾아볼게요. 킹이라고 하는 직원은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도 사본은 있는 거예요. 그죠? 7839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 회사 조직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사장님이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회장님이 있는 거고, 사장님 밑에는 그각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부서가, 뭐, 세일즈 부서도 있을 것 같고요. 세일즈 부서에 짱이 있겠죠, 짱. 그죠?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뭐, 리서치라고 하는 부서도 있을 것 같고요. 리서치 부서에 또 짱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HR이라고 할게요. 뭐 인사 관련된 부서. 인사 관련된 부서에 또 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세일즈의 짱의 매니저가 사장님인 거고, 리서치 부서의 짱의 매니저가 사장님인 거고, HR 부서의 짱의 그 매니저가 사장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또 직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밑에 각 부서에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원의 매니저는 세일즈 부서장이 되는 거고 부서장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직원의 그 매니저는 리서치 부서의 장 부서장이 되겠죠. 이런 관계를 찾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찾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사장님 바로 밑에 있는 사장님 바로 밑에 있는 각 부서의 장들이 누구냐 부서장들이 누구냐를 찾는 건데 그 정보는 어디 있냐면 7839가 어디에 나타나면 돼요? 매니저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쭉 보면 여기가 7839 그리고 또 7839 7839 이렇게 나오죠. 또 없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누구냐면 존슨 그리고 블레이크 클락 이렇게 세 명 이렇게 세 명이 각 부서의 매니저들인 거예요. 그 사람, 존슨의 매니저도 7839번이고 블레이크의 매니저도 7839고 클락의 매니저도 7839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킹의 아이, 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킹의 아이디를 먼저 찾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킹의 아이디를 찾아서 그 아이디가 어디에 나타나는 걸 찾았어요. MGR 컬럼에 나타나는 걸 찾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킹을 매니저로 하는 직원의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839라고 하는 이 4번은 EMPNO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7839라고 하는 번호는 어디에 있는 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다. MGR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4번과 매니저의 4번. 4번과 매니저의 4번.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요 문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Select를 할 거고요. EMPNO랑 이 네임을 할 거죠.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그죠? 왜요? 매니저가 누구다? 매니저가 킹이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시죠? 매니저가 킹인 EMP 직원들의 이름과 4번과 이름을 검색하겠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건 뭐냐면, 여기서 찾아야 될 거는 정확하게는 킹의 뭐를 찾는 거다? 킹의 4번을 찾는 거예요. 킹의 4번이 매니저의 4번과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Select EMPNO를 찾는 거예요. EMPNO. 어디에서? EMP 태그에서. 왜요? 이름이. 이름이 이게 되는 거죠. 킹의 4번을 찾는 겁니다. 아까 그 테이블에서 보셨던 존슨 블레이크 클락이 된 존슨 블레이크 클락. 여기까지만 서브쿼리만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서브쿼리만 실행해 보시면 킹은 4번이 7839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문장은 뭐냐면 이 자리에 7839가 오는 거예요. 매니저의 4번이 7839인 직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단일행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이어 데이트를 찾아서 하이어 데이트가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를 찾아서 셀러리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4번을 찾아서 4번을 MGR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요런 관계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문제군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달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직원들의 이름, 급여, 부서 번호. 자, 그 여기서는 보면 우리가 셀렉트해야 될 내용이 이름이죠. 그리고 셀러리죠. 부서 번호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름과 셀러리와 부서 번호는 전부 다 무슨 테이블이 가지고 있어요?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조건을 검사를 할 때에도 부서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같아야 된다. 부서 번호가 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달라스라고만 문제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달라스. 부서 번호는 달라스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부서 번호밖에 없어요. 이걸 하려면 무슨 테이블까지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DEPT 테이블까지 이용을 하셔야 돼요. DEPT라고 하는 테이블은 부서 테이블입니다. 부서 테이블이고요. 부서 테이블은 부서의 번호와 이름과 로케이션이 있어요. 부서 번호는 숫자고요. 부서 이름과 로케이션, 위치는 문자열로 되어 있어요. 문자열로 되어 있고 데이터들을 보면 데이터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40번 부서 이렇게 되어 있고 10번 부서는 어카운팅, 뉴욕에 있고요. 20번 부서는 리서치, 달라스에 있어요. 30번 부서는 세일즈, 시카고에 있고요. 40번 부서는 오퍼레이션, 보스턴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부서는 리서치 부서고요. 리서치 부서의 부서 번호는 20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달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으면 부서 번호 20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달라스에 있는 부서의 부서 번호를 찾으면 되는 거죠. 로케이션이 달라스인 부서의 부서 번호를 찾으면 EMP 테이블에서 그 부서에 있는 부서 번호가 같은 직원들의 정보들을 선택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원들이 나와야 되냐면 2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2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20번 부서가 달라스였었기 때문에 클럭, 매니저, 여기 스미스, 존슨, 스콧, 아담스, 포드 이런 직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코드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코드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select 이거 주석으로 할까요? select dept.no 부서 번호를 찾을 거예요. from 어디에서? dept 테이블에서. 그리고 where 조건이 있죠. location이 같아야 된다. 뭐랑 같아야 된다? 달라스랑 같아야 된다. 서브쿼리만 먼저 실행을 해보면요. 서브쿼리만 실행해보면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DEPT 정보를 보면 부서번호는 20번.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랑 똑같냐면 숫자 20이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2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보예요. 네, 그래서 전체 문장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5명이었죠. 전부 20번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 과제로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드리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다중행 서브쿼리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단일행 서브쿼리였었어요. 서브쿼리의 결과가 행이 하나밖에 없는 거였었고요. 아까 문제 중에서 딱두 문제, 최댓값, 부서별 최댓값 최소값 그것만 그 다중행 서브쿼리였었는데 다중행 서브쿼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복승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셀러리를 검색을 해요. EMP 테이블에서 조건은 부서 번호가 10번이. 아마 10번 부서에는 직원이 3명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셀러리를 검색해 보면 2450, 5000, 1300. 이 나와요. 그쵸? 네. 자, 만약에 이 쿼리문이 어떤 다른 쿼리문의 서브쿼리로 들어가면 이거는 다중행 서브쿼리가 되는 거예요. 쿼리의 결과가 행이 몇 개가 있어요? 행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중행 서브쿼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쿼리가 있으면. 자, 그러면 문제를요. 요거는 10번 부서 직원들의 급여만 검색을 한 거죠.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Select all from EMP. 왜요? 셀러리가 작다부터 해볼까요? 작다부터 이 안쪽에다가 이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 문장. 자, 이게 의미가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실행시키면 이렇게 여기는 위쪽에서 제가 복사를 해서 봤어요. 위쪽에서. 셀러리가 작다죠. 작다인데 여기서 나오는 값이 몇 개냐면 세 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요. 여기를 이 서브쿼리 부분은 이 서브쿼리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2450, 5000, 그다음에 13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셀러리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2450보다 작은 건지 밑에 있으니까 밑에 걸로 할까요? 네. 셀러리가 2450보다 작은 건지 아니면 5000보다 작은 건지 아니면 1300보다 작은 건지 내용이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순 비교가. 아까 제가 위쪽에서 그 다중행 서브쿼리인 경우 이렇게 다중행 서브쿼리인 경우에는 단순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싱글 로우 서브쿼리 리턴 모어 댄원 로우 이런 내용이 서브쿼리가 그죠? 서브쿼리가 리턴 결과를 되돌려주고 있는데 행이 하나 이상이다. 원 모어 댄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보다 더 많다. 다중행 서브쿼리다라는 얘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N이나 O를 써야 되는 거예요. O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에러 없이 실행돼요. 자, 결과 보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셀러리만 보시면, 셀러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250, 1250, 1100, 950, 800. 서브쿼리 내용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서브 쿼리의 내용만 다시 한번 보면 세 개의 값이 있어요. 서브 쿼리에서 찾은 값은 2450, 5,1300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여기서의 조건의 의미는 뭐냐면 셀러리가 이 서브 쿼리 안쪽에 있는 모든 값들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2450보다도 작아야 되고요. 5000보다도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보다도 작아야 된다? 1300보다도 작아야 된다. 그럼 결국 뭐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1300보다 작. 셀러리는 130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 그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 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우리말로 한다면 10번 부서의 모든 직원들보다도 급여가 더 낮은 직원들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장이 되는 거예요. EMP 테이블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는데 10번 부서에 있는 그 누구의 급여보다도 작은 10번 부서의 모든 직원들의 급여보다도 작은 녀석을 찾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 하나씩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어요. 이쪽은 세 개고 이쪽은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되지 않지만 all이나 any와 같은 단어를 써주게 되면 전부보다 작으면 그것들 중에 하나보다만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any를 쓰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문장인데 all 대신에 any로만 바꿔볼게요. any로만. 그리고 실행해볼게요. 13명이 나옵니다. 14명이 아니라 13명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서브쿼리가 대충 5,000인 직원도 있었고 3,000인 직원, 3,000대였나? 2,000대였나? 1,300 뭐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any라고 하는 건 뭐예요? 5,000보다 작거나 3,000보다 작거나 1,300보다 작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보다만 작으면 된다. 이게 n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보다만 작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1,300보다도 작고 3,000보다도 작고 5,000보다도 작으면 누구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예요? 5,000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급여가 5,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800은 당연히 5,000보다 작고 1,300보다도 작은 거고요. 950도 1,300보다도 작고, 그죠? 근데 만약에 아까 뭐 3,000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까 뭐 2,000 얼마보다 5,000보다 작은 거예요, 얘는. 3,000보다도 작지 않고 1,300보다도 작지 않지만 5,000이라고 하는 급여보다는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600이라고 하는 이 급여는 1,300보다는 물론 크죠. 하지만 5,000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N이에요. 그래서 O를 쓰느냐 N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중행 서브쿼리에서는 이렇게 in을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any나 or을 사용해서 다중행 서브쿼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있으세요? 그래서 all, 전부, any, 여러 개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any는 여러 개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all은 여러 개들 모두 비교하는 여러 개 모두와 비교를 했을 때
큰지 작은지. 여러 개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할 때 any와 al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서브쿼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서브쿼리에 대한 예제들이 더 많은 예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문제 번호가 70번대 문제 번호가 아마 서브쿼리, 단일행 서브쿼리와 다중행 서브쿼리에 관련된 내용들일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게요. 워크시트 접속은 스컷으로 해주세요. 스컷.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인. 보장부터 해드릴게요. SQL 8번. 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 정확하게는 한 개여야만 되는데, 일단은 두 개라고 할게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검색 결과를 검색하는 것.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인.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 EMP 테이블과 DEP 테이블을 동시에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서브쿼리에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는 EMP 테이블입니다. EMP 테이블인데 어떤 거를 하고 싶냐면 결과를 만들어낼 때 테이블 결과를 만들어내고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데요. 어떤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냐면 일단은 4번을 출력하고 싶어요. 4번. 그리고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하는 부서의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 이름을 쓰고 싶어요. 부서 이름. 그래서 뭐 1번 사원, 뭐 오쌤, 부서는 뭐 강의 부서에서 일한다. 뭐 이런 내용을 쓰고 싶은 거예요. 뭐 2번 사원 홍길동은 뭐 저기 사무실에서 일한다. 어쨌든 갑자기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를. 자, 그런데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4번과 이름은 EMP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EMP 테이블에서는 부서 번호는 찾을 수가 있지만 부서 이름은 못 찾는다. 그럼 부서 이름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DEPT 테이블까지 가야 돼요. 그죠? DEPT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를 보고 무엇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부서 이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매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매개 변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DEPTNO라고 하는 부서 번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 같으면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 같으면은요, 자, 여기, 요, 우리 테이블을 보면서 하죠. 스미스는 4번이 7, 3, 6, 9번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스미스예요. 스미스고요. 부서번호가 20번이라는 것까지만 알아요. EMP 테이블에서는. 그쵸?
이 20번을 가지고서 어디로 간다? DEPT 테이블로 간다. DEPT 테이블에서 20번은 뭐다? 리서치 부서다. 그래서 부서 이름을 리서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 명만 더 해볼게요. 7499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4번 7499라고 하는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이름은 앨런이에요. 앨런. 그 앨런의 부서 번호를 보니까 3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30번. 그럼 DEPT 테이블로 가서 30번을 찾았어요. 무슨 부서다? 세일즈 부서예요. 그래서 결과를 세일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결과를. 이해되시죠? 이게 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인이라고 하는 게 뭐 합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지금과 같은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조인이에요. 조인을 하려면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 제가 그 RDBMS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첫날. DBMS. 이게 뭐의 약자냐면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이거의 약자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Relationa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는 거고요. 두 개 이상의 테이블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예를 들어서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은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은 서로 무엇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냐면 DEPT NO. DEPT NO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relation 관계를 맺고 있고 여기서는 요거밖에 없네요. 셀그레이드를 잠깐 좀 볼까요?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EMP 테이블과 셀그레이드도 관계를 맺고 있기는 맺고 있어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셀러리가 여기 있는 두 개의 컬럼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요거는 예제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테이블과 테이블이 어떤 그 컬럼들을 가지고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로 테이블들을 구성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Relational DBM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수적으로 조인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조인을.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다 때려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아예 만들 때부터 EMP랑 DEPT를 합쳐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직원에 대한 정보들 쭉 나열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서번호 10번이면 여기에 부서번호, 부서 이름, 위치 이런 거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셀러리 그레이드도 여기 셀러리가 중간에 셀러리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뭐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쫙 하고 다 펼쳐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테이블들로 쪼개서 서로 관계를 맺어주면 일단 테이블 자체가 약간 좀 심플해지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를 파악하는 게 쉽고 그리고 정보들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조합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RDBMS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오라클 그리고 MySQL 그런 RDBMS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정형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테이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딱 직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룰 때에 RDBM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해요. 뭐 공공기관, 은행 다 RDBMS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빅데이터가 되면서부터 그 데이터들이 비정형성 데이터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어요. 각종 센서들에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핸드폰에서도 수집이 되고 뭐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PC에서도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서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게 조금 적당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생겼죠, 이미.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NoS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요. 반대는 아닌데, 반대는 아니지만 비교가 되는 개념으로 NoSQL이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또 따로 있어요. 요즘은 이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오라클이 대세였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라클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일단 정형 데이터도 데이터를 먼저 잘 다루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실 수 있으셔야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도 다루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RDBMS에서는 부가 설명을 드릴까요? 테이블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인 문장이 많이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할게요. 조인 문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인 문법을.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라클 방식의 문법과 표준 방식의 문법이 좀 다릅니다. 두 가지가 조금 달라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서 오라클을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MySQL을 사용하게 될지 혹은 뭐 포스트그리라고 하는 어떤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알아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그런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표준 문법으로만 나올 거예요. 시험이. 네. 표준 문법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오라클에서도 MySQL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고요. 오라클 문법은 오라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라클 문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select 컬럼들. 그 다음에 from. select 다음에는 from이죠. from이 joi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이상이 나와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을 셀렉트해서 컬럼과 컬럼을 구별할 때 쉼표로 구별했었던 것처럼 from에서도요. 테이블과 테이블을 구별할 때 쉼표로 구별을 합니다. 쉼표로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where절에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조인 조건을 써줘요.
이제 가장 간단한 조인이에요. Select from where요. Select from where. 조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 부서 이름 하는 거를 보면 이거죠.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DEPT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조인의 조건이죠. 그러면 아까 뭐 스콧은 어디에서 일하고 앨런은 어디에서 일하고 이런 그 부서 이름이 나오겠죠. 그게 조인 조건이에요. 조인 조건. 그래서 select 여기에서는 4번 이름 부서 이름 이렇게 써주는 거고 from 하고서 EMP 테이블, DEPT 테이블. 그 다음에 조건 where 하고서 조건은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DEPT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오라클 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elect from where가 조금만 변형이 된 상태죠. 그쵸? 안시 표준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select 컬럼을 써주는 것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from에서요. from에서 테이블 이름 다음에 조인 종류를 써주셔야 돼요. 조인 종류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자, 이게 전부 다 키워드예요. 키워드는 대문자로 쓸까요? select from 왜요? 눈에 확 띄게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대소문자 구별하진 않아요. 대소문자 구별 select from 조인 종류 써주고요. on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인 조건을 써주시면 on 다음에 조인 조건을 사용합니다. 이게 안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 표준 문법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오라클 문법은 select from where 하고 where절에다가 우리가 늘상 만들었던 것처럼 같다, 뭐 다르다, 크다, 작다 이런 관계를 넣어주면 되는데 표준 문법은 select from join on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select from join on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또 얘가 편해지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조인을 쓰느냐는 개발자의 취향과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 조인에 대한 소개까지만 일단 드리고요. 소개까지만 드리고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